실종자와 범죄자를 인상착의로 찾아내는 CCTV부터 어울리는 헤어스타일을 추천하는 거울까지 국내 최대 정보통신 기술 박람회에 나온 AI 신기술을 정현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사람들이 지나갈 때마다 CCTV가 일일이 번호를 매깁니다. 인공지능 AI가 탑재된 지능형 CCTV입니다. 이렇게 CCTV 앞을 지나가면 AI가 어떤 옷을 입었는지, 어떤 자세인지 분석해 보여줍니다. 실종자나 범죄자를 인상착의로 검색할 수 있고 화재나 폭행 같은 위험 상황도 인식합니다. 거울 앞에 앉아 사진을 찍자 AI가 어울리는 머리 모양을 추천합니다. 머리를 자르지 않아도 스타일을 바꿔볼 수 있고 염색도 자유자재로 가능합니다. 안면인식 카메라에 사람 얼굴 사진을 출력한 종이를 가져다 대자 모니터에 빨간 테두리가 표시됩니다. 사진이나 영상에 뚫리는 안면인식 기술의 빈틈을 AI로 보완하는 겁니다. 실제 출퇴근하지 않고 사진을 들이대거나 사진을 가지고 금융 활동을 하거나 하는 그 전 단계에서 이런 필터 기능을 함으로써 자동차 후방 카메라에 특수 유리를 붙이고 물을 뿌리자 물방울이 금방 흩어집니다. 유리 표면에 특수 패턴을 입혀 비를 맞더라도 물방울을 퍼뜨리는 겁니다. 허공에 영상을 띄우고 터치에 조작할 수 있는 홀로그램 기술도 국내 최초로 개발됐습니다. 홀로그램을 보기 위해 특수 안경을 쓸 필요도 없습니다. 과기정통부는 혁신 기술을 개발한 유망 스타트업 네 곳에 혁신상을 수여했습니다. 채널A 뉴스 정현우입니다.